와, 아침부터 꽃을 보니까 기분 좋다. 어떤 거 드릴까요? 저 요거 이게 백합 종류인데 핑크색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백합. 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 다발 핀 거도 있고 덜 핀 거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살짝 펴진 거고 완전 네. 봉오리는 땡땡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백합. 네네네. 백합 좋아하시네요. 이것도 되게 화려하네요. 오. 이건 얼마예요? 아, 뭐 보라색 흰색. 4,000원. 이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신혼집이라 이거 신혼집이면 화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신혼집이면 화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화병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화병. 여긴 화병은 없고 화장지는. 계속 화병 입고 있어. 카메라로 사진도 자주 찍으시나 봐요. 제가 뭐 이런저런 거를 많이 트라이해보고. 저건 뭐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인피니트 춤인데. 생각하는 거랑 뭐 문화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에? 뭐야? 이게 누구야? 아, 이걸 의도한 거예요? 아. 아, 바로 주방에 있구나. 오, 이제 너무 마음에 든다. 오우, 깔끔하네. 어머, 왜 이렇게 깔끔해? 아, 웬일이야. 요리할 줄 아는 남자. 이거 어디야? 멋있다. 야, 근데 여기 무슨 세트 같아, 집이. 인테리어 너무 이쁘다, 이거. 약간 빈티지하고 이 느낌 뭐죠? 그러니까. 아, 되게 편안한데? 와, 이야. 책도 많고. 이게 뭐야? 제가 어렸을 때 사. 외국 같아. 약간 유럽 느낌도 있어. 저건 뭐야? 아, 집에서 플로리스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네, 그러긴 해요. 꽃꽂이를 좀 직접 하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소나무도 2년에 한 번씩 이발을 해야 되니까. 꽃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 저렇게 선물 받으면 진짜 고마워하겠다. 우와! 오. 많이 해봤다. 많이 해본 거야, 저거는. 그 꽃꽂이를 직접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해버린 거예요. 느낌대로. 깔끔하구나. 소박하게 그냥. 와, 난 무슨 유럽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러시아 영화 같아. 우와. 우와, 너무 잘하시는데? 리본도 너무 센스 있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치 않아? 태호 씨 대단하다. 와, 꽃 되게 좋아하시네.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이게 뭐야? 뭐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들어온 순간에 아 어떻게 보이는지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 좀 높았어요. 그래서 좀 잘랐어요 다시. 아니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누가 보면 무섭지. 이 정도? 저것 때문에 문을 저걸로 설치한 거예요? 그렇진 않네요. 저걸로 하죠. 어 유럽 감성이네요. 어 뭐죠? 전자식 카메라 아니에요? 어 저희 네. 카메라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거. 건드려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아 앉을 거니까 저기에. 저 제자리로 가세요. 근데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어 누가 있나? 아 제 애완이에요. 어디? 뭐야? 어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이게? 거북이다. 어머. 사막거북이에요, 사막거북. 아 물속에 있는 거 말고? 네. 아. 저도 좀 긴 조사 끝에 하고 싶었던 애완이 이 거북이가 된 거죠. 모모. 이름이 모모예요? 네, 모모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극장 처음 가봤던 영화가 모모라는 모모? 영화였는데 그 안에 또 거북이가 등장해서. 아 정말? 거북이 키우는 사람 처음 봤네. 저도요. 모모. 아우 귀여워. 됐어. 너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엽다.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렇게 고개를 들어. 기분 좋은 건가 지금? 네, 기분 좋은 편이죠. 야. 어 드립 커피. 야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있어 보인다. 와. 어, 뉴스를 독일어로 보시네요. 와. 태훈 씨 보면서 홍콩 배우 보는 것 같지 않아? 저는 약간 인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거북이 뛰어든 게 뭔가. 레트로보다 레트로.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멈춘다, 멈춘다. 그럼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볼까? 뭐 하실까? 요리하시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 그물마? 뭔가 다 범상치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건 없어, 이 집에. 저거 왜? 어머, 저런 망인가? 뭐야, 이거? 확실한 거는 한식 요리 중에서 저렇게 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통돼지 뒷다리. 어? 아, 뭐? 아,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지? 하모? 하모 만든다고 집에서? 집에서 하모를 네. 만든다고요? 네. 아, 저 오래 걸리던데. 이게 말이 되냐? 네. 살라미인가 하몽인가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자랐으니까 한 두 달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와인 냉장고에만 있으면 국내에서 파는 거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짜증난 거예요. 만들어 먹는구나.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야, 살면서 하몽 집에서 만든 사람 처음 봤어. 처음 봤어. 하나하나 다 멋있다. 아, 면포로 포장하는구나. 아. 포장에다 넣고 그냥 숙성시키면 돼. 맞아요, 말려버리면 돼요. 우와, 크다. 와, 이렇게. 아,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근데 돼지 창자가 이렇게 큰 거가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원래 창자에 넣어서 이렇게. 예, 창자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천으로 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천으로. 이야, 이렇게 싸는구나. 진짜 자연 건조 시키시려고? 아, 거실에? 한 3, 4시간 실온으로 와서 말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다가 넣어야 돼요. 네. 어, 나 저거 직접 만나 한번 먹고 싶다. 맛있겠다. 아, 라자냐. 잘 알죠, 이거에? 사실 다 원샷. 네, 저거 양파 자르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어. 한두 번 해본 소식이 아니네. 집에서 라자냐 만드는데. 오! 오! 와. 어우, 이것도 외제. 토마토 소스. 이거 서양요리는 이벤트인데. 네, 이걸 그냥 주식으로. 어, 이거 김치찌개 끓이듯. 네, 톡톡톡. 이거 김치볶음밥 하듯이 그냥. 와. 어, 뭐야. 라자냐에 들어가는. 너무 잘하네. 잘 된 듯이. 이거 거의 백종원급 아닙니까? 확실히 해외에서도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뉴욕에서 이런 네, 이런 저런 식당에서 알바도 많이 했어서 네, 이게 이제 무명 생활이 돼버린 거죠.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아~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있어 보인다. 와, 이게 너무 맛있겠다 정말. 아, 라자냐 면을 파는구나. 시영 씨 어떻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라자냐 집에서. 그러니까. 와. 아, 그 밑에 깔린 가지가 정말 맛있겠다. 정말. 야채 좋아하는구나. 양념이 밑으로 쫙 비쓸 거 아니에요. 가지만 빼고 먹으면 진짜 대접받는 느낌 나겠다. 이거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간단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어. 저 매니저입니다. 어, 드디어 만나신다. 첫 만남. 어머머, 뭐야? 어, 저 입에 맞네. 저 좀 하나 드려. 뭐 좋아하실라나? 아, 아니 계단을 오르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아, 떨리겠다. 와. 구튼탁. 구튼탁. 아, 구텐탁. 구텐탁. 어, 구텐탁. 구텐탁인 줄 알았어, 구텐탁. 구텐탁. 나 오늘 어제 구텐탁. 구텐탁. 어, 구텐탁. 아, 들어와, 들어와. 맛있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아, 빈손으로 오기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아니, 우와. 그리고.
약간 비주얼이 떠먹는 피자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 약간. 간단한 그 토마토. 아 맞아. 그게 더 맛있더라고. 아, 네. 미리 만들어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 향은 맛있지. 향은 좋지. 향은 좋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미식가라서 한번. 미식가야? 예. 미식가긴 대식가입니다. 진짜? 예. 오. 원래 무슨 식당을 좋아해요 원래? 일단 김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 예. 김치 있죠? 어 김치도 있어. 그래 알았어. 샐러드. 야. 아 프랑카뇨.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색깔이 뭐야? 같이 먹으면 김치도? 진짜 좋은 거 같아. 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저... 아~ 담그신 거예요? 장모님이랑 같이? 네, 예, 예. 쟤는 뭐 이제 세계 음식이죠. 김장김치가요? 어, 김장김치 맞아. 이 김치는 네. 대구 출신이라고 했지. 아, 맞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거창 출신이거든. 아, 거창? 아, 어, 거창은 젓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장모님이랑 같이 담가놓은 김치야. 우와. 맛있을 거야. 어, 드십시오. 어떻게 뭐? 일단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 내가 그래서... 부분을 더 좋아하거든. 우와. 맛있겠다. 웬만한 레스토랑보다 진짜 맛있어.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먼저 더 드셔야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 먼저 뭐. 아니, 저 불금. 그... 먼저 드셔야지. 아, 그래? 네, 드셔야지. 편하게 먹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어디로 먹어야 돼? 가운데가 불뚝한 젓갈 있잖아요. 알아서 선택하면 돼. 저걸로 저기 혼자만 죽으려고 그럼 죽어요. 죽어라 뭐. 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은 김치용으로 갖다 준 거야. 김치를 먹으라고 젓가락을 무슨 묻을 수 있으니까. 김치가 안 찍혀.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먹을 줄 몰라서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 그 음식마다 먹는 방법이 다른데 매니저님은 생소할 수 있어요. 찍어라. 그래서 버텨라.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많이 배워 먹어. 아니 라자냐가 겹겹이 있어서 되게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끝머리가 바삭하네요. 끝머리 바삭하대. 끝머리 바삭하다 아닌겨. 지금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부라타 치즈라고. 네. 이거 겉은 모짜렐라 치즈고 안에는 크림으로 필링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찢어서 같이 먹으면 돼. 어. 약간 밍밍한데 은은하게 고소한 그런 어떤 느낌인 거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나. 라? 라? 잔냐. 라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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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처럼 치즈 위에다가 김치 싸 먹으면 웃기겠다.